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가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5시 30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의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87%가 오른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입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무산된 셈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2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 회의를 시작해 정회와 속기를 반복하며 13시간 동안 밤샘 협상을 했습니다. 근로자 위원안과 사용자 위원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사용자 위원안이 15표, 근로자 위원안 11표, 기권 1표 등으로 새벽 5시 30분께 극적으로 사용자 위원안으로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도에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느려지고 노동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